레코딩 중인데 혹시 용량 때문에 그럴까요? 응? 싹 깨져버렸어요. 자, 어쨌든 뭐 스케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레코드 하면 되겠군요. 자, 아예 미리 눌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굴뚝인 것 같고요. 저희 건물은 거의 반듯한데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살짝 띄운 이유는 왜냐면 여기 이제 이런 나무 이런 거 이제 같이 표현해 주려고요. 조금 더 가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어플에서는 이게 제일 가는가 본데요. 여기도 나무가 있었네. 일단은 여러분 그릴 때 지우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세요. 물론 이제 이런 디지털로 작업을 할 때는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는 기능이 있지만은 나한테 지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면은 훨씬 신중하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고요.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 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어반 스케치라는 게 사실 퀵 드로잉이거든요. 빠른 드로잉. 근데 이거 뭐 자로 잰 듯한 막 반듯하게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뭐 그런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니까 좀 자연스러운 선으로 잘 그려봅니다. 물론 이제 이 디지털은 우리가 펜으로 그리는 것만큼 섬세하진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이 타블렛으로 그리는 거를 사실 거의 처음이에요. 몇 번 조금씩 낙서만 좀 해봤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수업용으로 활용해 보는 거는 지금 이번에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잘 되면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고요. 이게 크게 효과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만년필을 이용한 라이브 드로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건물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을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손 좀 삐뚤어지는 거 너무 여러분들 일치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이만큼 그랬는데 전송이 잘 되고 있나요? 불 끄는 게 더 잘 보이려나요? 불 끄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 건물 1층, 2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강 창문의 위치를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위쪽에 3개, 아래쪽에도 이게 3개가 있겠군요. 아래쪽에도 3개. 창문 6개의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그려나가면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쉽게 그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네요. 이런 거는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리 좀 표현을 해주면 더 좋아요. 물론 이게 연필로 그리는 친구들은 지우개로 나중에 지울 수 있지만은 혹시 볼펜이나 라이너로 그리는 친구들은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오늘 스케치를 많이 처음 해보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연필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선생님 추천은 스케치 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느낌을 살려서 그게 어반 스케치의 어떤 장점이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좀 부담스럽다, 무서워요. 이 친구들은 연필 스케치 살짝 하고 들어갑니다. 조금 더 확대 가능한가요? 여기 뭐 깃발처럼 광고 배너가 하나씩 달려 있고요. 창문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위쪽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창문 그렸고요. 모양은 똑같아요. 아래쪽도 창문 여섯 개. 이게 이제 창문 위쪽으로 이런 장식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 화면에다가 크게 지금 확대해서 보면서 하고 있어요.
창문에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었군요. 이렇게 테두리도 있습니다. 야, 이거 두께 표현까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두께 표현이 없나요? 아, 나좀 두꺼운 선을 그리고 있었나? 가는 선. 가는 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내부 표현할 때는. 그렇지, 가는 선이 있어야죠. 가는 선이 있어야 좀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지우개 기능이 있던가요? 지우개로 살짝 지워야겠어요. 어이구, 다 없어져 버렸네. 주개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좀 나무도 없어져 버렸군요. 이게 정식 드로잉 어플이 아니라 메모 어플인가요? 노트 어플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게 편할까 싶어서 했는데, 드로잉 어플, 우리 스케치북 어플만큼이나 섬세하진 않네요. 대강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반 스케치 드로잉을 하는 순서, 요령 정도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섬세한 표현은 좀 어려워도. 자, 누가 또 들어왔나요? 채팅창에 선생님이 답장 안 해줘도 우리 학생 전달 받았죠? 이해했죠? 30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 시범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여러분들 거 들어가면서 질문 계획 가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봐 색칠까지 채색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1.2시가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얘가 여기는 작은 벽돌이 있군요. 이렇게 이 벽돌 건물들은 벽돌을 대충 하나하나 다 그려주는 게그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도 살고 밀도도 좋아지고 정성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좀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소재들로 선택하면 좋겠고요. 난좀 단순하고 그리기 수월한 걸 쓰고 싶다. 그럼 그런 걸 쓰면 되겠습니다. 지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위로 올라가 버렸네. 이 혹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나요? 흰색은 없구나. 흰색은 없어서 여기다 칠하면은 안될것 같고요. 다른 것도 없나요? 그냥 해야겠습니다. 타블렛이다 보니까 정교하지가 못한 단점이 있네요. 애플 거는 굉장히 정교하던데, 얘네 거는 그냥 메모하는 정도, 그 정도는 밖에 활용이 될것 같아요. 얘를 좀 치워야겠군요. 이게 지금 녹화 중인 거거든요. 여기다 놓고 녹화하겠습니다. 앞쪽에 계단입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계단. 계단 위에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건국대 박물관 현장에 가서 그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서서 혹은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실내에서 그리기 때문에 사실 엄연하게 보면은 어반 스케치라기보다는 그냥 실내에서 하는 스케치예요. 어반 스케치라는 부분이 현장 스케치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건상 현장 스케치가 아닌 실내 스케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걸 만약에 저 밖에서 그린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자세하게 막 천천히 그릴 그럴 여유는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퀵 드로잉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빠르게 그리는 부분이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작가 한 분의 그림을 좀 보여줄 계획이에요. 작품들을 며칠 전에 전송을 받았는데요. 수업용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그림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사진으로. 정교하게 반듯반듯하게 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느낌. 선생님은 이건 지금 그 당시에 사진을 촬영한 느낌을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쉽습니다. 이거는 좌우 대칭이라 양쪽을 똑같이 한 번씩만 그려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디지털로 그리니까 느낌이 좀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너무 미끌미끌한 느낌. 잘 보이나요? 지금 녹화 기능은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다시 보기 기능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리문이고요. 2층은 난간 같은 것도 있고, 거기도 이렇게 돼 있군요. 다 표현이 됐다요. 여기 창문 주변으로 이런 장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씩 덧붙여져 있고, 이런 게 추가됨으로써 그림의 밀도가 더 좋아지죠. 여러분들은 선생님 시범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접속 중인 학생들, 자기가 고른 사진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스케치 방법은 자기가 가장 편하는 방법이에요. 딱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방법 없이 오늘은 테스트를 해본다. 한번 시험 삼아 그려본다라는 느낌. 온라인으로. 우리가 첫 시간도 나무 테스트에서 한 건데. 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흰색, 지우개, 막상 지우개 쓰지 말라고 해놓고서 그 지우개가 쓰고 싶죠? 지우개 없이 재단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 너무 두꺼운 선을 썼어. 이게 좀, 띄우시나? 오. 살짝 반칙을 썼네요. 이게 너무 두꺼운 걸 써서 두꺼운 게 난데. 자, 디지털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선을 한번 가늘게 바꿔봤는데 두꺼운 게 나요. 자, 여기 있는 석탑은 생략을 하고요. 주변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얘를 좀 옮길게요. 이제 첫 시간에 표현했던 나무 표현 방법. 얘는 뭐 가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두운 부분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즘 타블렛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연필하고 종이, 펜막다 들고 가서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모장 하나 열어놓고 그래도 됩니다. 이거 간편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종이에 사각사각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미끌미끌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괜찮네요. 좋습니다. 회의 뭐가 하나 떴어. 이게 생각해 필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진하게 누르면 진하게 그려지고 좀 되나 그렇게? 진하게 그리면은 진하게 그려지구나. 좋다. 그리고 살짝 그리면은 약한 선으로 나오고 필압 조정이 됩니다. 이게 예전 모델인데 필압 조정이 되는데 요즘 나오는 태블릿들은 훨씬 더 정교하겠죠. 필압 조정까지 된다 그러면은 펜으로 그리고 있는 친구들 우선 필압 조절하기 가장 좋은 도구는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은 힘을 주면은 두껍게 선이 쌓여지고 힘을 빼면은 약하게도 그려지고요. 근데 라이너는 일정하게 항상 나오죠. 라이너는 두께를 선택을 해서 그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 뒤쪽에 뭐풀 나무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적당히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런 진하게 필압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부분을 조금 작업을 했고요. 필압을 이용해서 약하게 그런 기능이 되는구나.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대략 한 20분 정도 찍고 있나요? 15분, 15분 36초. 뒤쪽에는 나무입니다. 워낙 뒤에 있어서 이것도 약한 손으로 되겠습니다. 모카 우체국도 지금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건데 그거는 필압 조정을 조절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계단만 하고 이제 마무리. 앞으로 나올수록 힘을 주면은 진하게 나오겠군요. 선생님도 디지털로 지금 디지털 노트 태블릿을 이용해서 어반 스케치를 해보는 거는 이게 처음, 아, 두 번째구나. 아, 거의 처음이에요. 전에 그 노트, 맞아, 핸드폰 노트 3였던가 그걸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태블릿 PC에다가 메모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스케치 어플. 그게 안에 펜도 다양하고요. 효과도 다양하고 좋아요. 아, 이게 벽돌들이 아주 세세하게 있긴 한데, 벽돌을 그래야 느낌이 살것 같긴 합니다.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한번 해볼까요?
살짝 오차가 좀 있네요. 이제 패드하고 그려지는 부분하고. 자, 녹화가 잘 됐을까요? 이걸 눌러서 이걸 눌러 뜬게 아닌가? 삭제할 게 아닌데 뭔가 녹화가 안 됐나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하려고 했는데 어플로는 녹화가 안 됐네요. 레코딩 중인데 혹시 용량 때문에 그럴까요? 삭제돼 버렸어요. 자, 어쨌든 뭐 스케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건국대 박물관 스케치가 진행이 됐고요. 좀더 가야겠구나. 여기는 뾰족뾰족 나왔는데 거기를 스프로 바꾸면 되죠, 그럼. 경대 박물관이었습니다. 저장하는 게 뭘까요? 저장. 저장이 됐습니다. 이 저장한 거를 한번 보낼 수가 있을까요? 공유 기능이 있나요? 이미지 공유. 카톡이 안 깔려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게 없네요. 블루투스 이미지 공유, 블루투스 핸드폰으로 보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내는 중. 새로운 걸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그리드.